성필님은 바라다듬었기에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열몇번 하고 있었구나. 돈 많은 받았다. 잘 쓰겠다. 고맙다잉. 성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. 영화처럼 첩보 영화하고 똑같아요.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나 기관도 없습니다. 은행도 없고요. 먹지 못하고 거저 불을 살까는 불똥이 와서 손이 부어서 나가야겠다. 생계비잖아. 이거는 생계비예요. 거기에는 부모를 놔두고 온 사람도 있고 자식을 놔두고 온 사람도 있고 굶어 죽게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한국에 동생이 있는데 돈 받아야 되겠다 하면 나한테 중국 전화기가 있어요. 그걸로 먼저 연결시켜줘요. 통화. 200만 보내겠다 하면 확정됐잖아요. 중국에 보내는 거죠. 중국에서 이제 그걸 못 얻었다가 가지고 넘어가지고 가운데 딸이죠. 우리한테다가 주죠. 그럼 너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거 돈을 주고 오라. 달러 다 주는 거예요. 다 같이 못아서 주는 건 없어요. 서로가 다 몰라요. 비밀이 중요해요. 안 잡히면 벌지만 잡히면 내가 죽는 거죠. 이게 다 물밑에서 지하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. 밤에 몰래가고 은어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이게 뭐 이런 암호를 대면 이건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이 돈을 받아도 돼. 돈은 받고 싶은데 혹시 보이브놈들이 이런 누굴 시켜 연극하는 줄 알고 우린 역적들이 보낸 돈을 안 받아. 거절하는 분들이 몇 분을 봤어요. 그 수천리 길을 찾아갔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, 이거. 제가 영장을 보니까 북한에 보내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은행으로 보내라. 다른 정권에서는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. 예. 왜? 생계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주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느 아무개 인민반 누구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전달을 해줄 수 있냐. 그렇게 못하는 거를 뒤에서 목숨 걸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